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신문입니다. 14,000쌍 무료 결혼식 올려준 아버지 선행 가족이 있는다인데요. 사진은 지난 54년 동안 가난한 커플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신신예식장 백낙삼 대표의 지난해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최근 촬영한 아들 백남문 씨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신예식장 백낙삼 대표님께서 아흔을 앞둔 지난해 이곳 스튜디오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아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 대표님은 지난 4월 옥상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1시간 뒤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일부 팔 다리가 마비돼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네, 그럼 신신예식장 운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신할 분이 계신가요? 백 대표님이 잠시 비운 자리는 가족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예식장 실장을 맡고 있는 아내 최필순 씨가 사무 업무를, 사진학을 전공한 아들은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 백태규 씨와 박영희 씨는 각각 주례와 드레스 업무를 맡으며 일을 돕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식장 운영을 걱정하셨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무료 결혼식 선행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의 운행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당분간은 가족들이 예식장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재 당일에도 예약 전화가 수시로 울렸고 두 쌍의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80대 노 부부는 텔레비전을 보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서울에서 찾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신신예식장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계실까요? 아쉽게도 현재 가족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백 대표님 아내 최필순 씨는 기자에게 예식장 건물이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곳이 많아 보수하려니 수백만 원이 나와 못하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백낙삼 대표님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또 신신예식장에도 많은 후원자가 생기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도민일보입니다. 함양 4개면 치안센터, 경찰관이 없다인데요. 사진 속 함양 병곡면 치안센터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하와 휴천, 지곡 등 함양군 4개면의 치안 공백 실태를 전하고 있는데요. 불 꺼진 빈집 같은 치안센터를 보면서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함양경찰서 측이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치안센터에 인력 배치를 약속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제신문입니다. 멸종위기종 수두룩한 곳에 골프장이라니. 사진은 멸종위기 2급 식물 대흥란인데요. 거제시 둔덕면 수령리 일대 추진 중인 골프장 예정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경단체가 팔색조 둥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6곳을 발견해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반려와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신문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한다 관련 기사인데요. 고성 자람만 해역은 이렇게 양식장이 넓게 분포해 있어서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한 곳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성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와 도비 등을 들여서 어가 30곳을 고치고 외국인 선원들의 숙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